처럼 됐어요. 제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할때 했던 교육은, 자, 심심해서 자기 친구에게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아, 이런 놈이 나오는 거야. 애를 특수반에 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딱밤 게임을 딱밤 게임. 그 애가 특수반에 탱탱 부었어. 근데 얘는 그 선생님 장난 게임인데요.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왜 그러세요? 자,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? 괜찮다, 됐습니다. 그냥 뭐가 문제일까요? 특수반에는 한 가지만 됐나 봐. 그걸 내가 알아채고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학교 폭력이고, 이걸 아이들에게 정보 교육을 전교생에게 다 시켰어요. 장기학생 폭력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? 시작. 장기학생 폭력은 때는 고소할 경우에 이와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. 얘네들이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벌이 특수한 장애학생들에 대한